You make me lose my mind like all the time. It still feels right.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을 연출하기에 화사하면서 예쁜 로즈빛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바로 메이크업 해볼까요? 자,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해볼 건데요. 제가 쓸 제품은 맥의 라이트풀씨 틴티드 프라이머예요. 일명 로즈 톤업 베이스인데요. 화사한 광채가 나는 선크림 겸 톤업 크림 겸 프라이머 겸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한 번에 가능한 제품인데요. 계절과 쿠션, 파운데이션 등의 베이스 제품을 타지 않고 내내 베이스를 화사하고 매끈하게 밀착되도록 도와주는 수분 베이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베이스 전에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한번 흔들어서 믹스해주시고 양볼 위에 쓱 흘러주는데요. 이거를 손으로도 바르셔도 되고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통통한 류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모공 사이사이 더 잘 들어가서 매끈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중앙부터 쓱 그냥 지나가주세요. 그냥 얼굴 결 따라서 쓱 펴발라 주시면 돼요. 손으로 하시던 스펀지로 하시던 다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외곽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쓸어주시고 남은 양으로 코 부분도 눈 주변도,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남은 양으로만 쓸어주고요.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 부위까지 화사하게 소량을 더 얹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면서 자연스러운 로즈 톤업이 완성되었는데요. 이렇게 쓱쓱 그냥 발랐는데도 톤에 안 맞게 허옇게 떠보이는 표현이 전혀 아닌 원래 톤을 정말 자연스럽게 중화시켜서 화사한 로즈 톤으로 해준다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베이스 잘 안 하시는 우리 꼬마 아가씨 도련님들은 이렇게 선케어 겸 한 제품만 바르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밀착 수분 베이스로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골드 쿠션과 같이 베이스를 완성을 해볼 건데요. 저는 화사한 N12번을 사용해서 오늘 컨셉에 어울리게 베이스를 해볼게요. 이 컬러는 화사한 21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내장 퍼프는 되게 통통한 쿠션 퍼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수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브러쉬로 밀착력 있게 바르는 걸 좋아해서 라이트풀이랑 같이 발랐던 브러쉬로 또 발라서 요 퍼프로 두드려서 고정해줄게요. 얼굴 중앙부터 앞, 뒤 이렇게 가주는데요. 원래 저는 옐로우 톤의 베이스도 잘 쓰는데 오늘은 일부러 좀 더 화사한 톤의 베이스를 썼습니다. 요 퍼프로 밀착해주세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요.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훨씬 쉬워요. 다음에 이마도 발라서 고정해줄게요. 코, 벽 이런 부분은 화사하게 발라줘도 되는데 폼 망울은 정말 여러분들 최대한 얇게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브러쉬에 거의 안 남았을 때 폼 망울 안쪽을 이렇게 들어와서 코밑도 이렇게 하고 더 남은 양으로 눈 주변을 발라줍니다. 아이메이크업도 레드 계열로 가질 거기 때문에 눈 주변이 칙칙하지 않게 잘 커버해주는 게 중요해요. 쿠션이 커버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더 화사했으면 하는 부분을 밝혀줍니다. 찐득하고 오일리하거나 무겁거나 한 제형도 아니어서 컨실러처럼 이렇게 발라주셔도 돼요. 입 주변도 오늘 레드 바를 거니까 화사하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쫀쫀하게 밀착을 해봤는데요. 아까 라이트풀과 이 쿠션의 궁합도 잘 맞아서 이렇게 쫀쫀하고 화사한 베이스가 완성됐어요. 이번엔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요. 맥의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노쉐임입니다. 이렇게 폭신폭신한 제형이에요. 이런 타입들은 파우더 후에 바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전에 바르시면 더 은은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블렌딩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전에 발라볼 건데요. 제가 오늘 연출할 부분은 윗볼부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내려오는 블러셔예요.
근데 이게 파우더가 다시 들어가고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좀 더 중화되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포인트 있게 다시 덧바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해주고요. 요거를 섀도우로 이렇게 먼저 깔아줄게요. 끈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섀도우로 은은하게 느낌 줄 때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유분기만 좀 잡아줄게요. 이제 여러분들 가을 지나면서 촉촉한 타입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들을 좀 찾으실 텐데 이렇게 촉촉한 타입들은 바르자마자 파우더를 막 올려버리면 이게 테크닉이 조금만 잘못되면 뭉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좀 두시고 파우더를 고정하시거나 픽서를 뿌리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밀착이 잘 돼서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우더 를 발라볼게요. 유분이 없어야 되는 부분부터 눌러주고요. 눈썹도, 코벽, 광을 너무 다 눌러버리면 얼굴선이 되게 플랫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구분해서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을 파우더로도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남은 양으로 아주 약하게 눈두병과 블러셔한 부분들을 고정해줬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해줄 건데요. 제가 오늘 레드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붉지 않은 요 차가운 쉐딩 위주로 써줄게요. 그리고 오늘 베이스가 화사하기 때문에 화사한 레드랑 전체적으로 갔을 때 부어 보일 수 있는, 퍼져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쉐딩을 꼭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는데 너무 쉐이딩이 얼굴 반까지 오지 않도록 이 외곽 라인에만 해주는 느낌이 더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노즈 쉐이딩을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해주세요. 오늘은 립이 굉장히 쨍한 레드 포인트가 있어서 립을 먼저 발라줄 건데요. 이번 루비스 크루 컬렉션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루비우를 다 다른 제형으로 표현한 리미티드 컬렉션이에요. 요게 루비우인데요. 루비우는 레트로 매트여서 가장 매트한 질감의 발색이 고발색인 그런 제형인데 이 루비 뉴는요 파우더 키스 립스틱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되게 실키하고 투명해 보이는 질감인데 뽀송뽀송한 발색이 높지만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리퀴드 립 컬러인데 하나는 루비 퓨, 나는 루비 부예요. 레트로 매트 쫙 달라붙는 매트한 질감으로 나온 게 있고요. 루비 부는 파우더 키스 제형을 리퀴드 타입으로 다시 재현한 느낌이라 더 뽀송뽀송 투명한 느낌이 드는 컬러예요. 그래서 루비 우를 다른 제형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써볼 거는 루비 뉴예요. 이 파우더 키스 립스틱 제형은 뽀송뽀송 실키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술이 촉촉한 상태에서 발랐을 때 밀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 자체도 미리 립밤을 발랐다면 한번 닦아내서 뽀송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바르는 게 가장 예쁩니다. 일단 가운데 역시 루비우다. 역시 일단 이렇게 발랐어요. 그 다음에 이런 뽀송뽀송 실키한 제형은요 꼭 블렌딩을 해줘야 더 느낌이 납니다. 이런 총알 브러쉬 같은 걸 써도 되거든요. 섀도우 펼치듯이 진한 발색은 입술에 직접 묻혀주고 연한 발색은 이렇게 브러쉬로, 그 다음에 면봉으로 한번 외곽을 쓱 지나가주면 블렌딩이 더 깔끔한 느낌으로 정돈이 됩니다. 아이섀도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레드 느낌이 살짝 있는 핑크 컬러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섀도우가 컬러감이 있고 매트한 타입이라면 꼭 눈두덩이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런 컬러들은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한 컬러랑 좀 섞으면 좋은데요. 왓 클라우드 컬러를 먼저 깔아주고 연출을 해줄 텐데요. 묻힌 쪽이 위로 가게 두고 이 부어 보이는 눈두덩이 위주로만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한번 연결해줄게요. 발라준 후에 이런 강렬한 컬러는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 묻힌 후에 꼭 손등에 한번 컬러를 정돈해주시고 안쪽으로
붉은 느낌을 살려서 첫 번째 발랐던 섀도우랑 연결해 줄게요. 남은 양으로 발라줬어요. 자, 이제 약간 붉은 브라운에 펄감이 살짝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눈매를 좀 잡아줄 건데요. 눈 뒤쪽 꼬리부터 살살살 올라올게요. 눈매가 입체적이고 또 투명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해서 퓨어하게 연출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약간 눈매를 잡아서 좀 더 가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음영감을 더 추가해 볼게요. 너무 브라운이 많이 올라오면 레드 느낌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은근하게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발라주세요. 알았지? 기억해? 라인은 뾰족한 느낌이 안 들게 최대한 얇게 그려지도록 범위를 넓히지 않고요. 눈매의 끝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올려줄게요. 저는 이쪽이 반대쪽보다 쌍꺼풀 라인이 높아서 보정해주는 느낌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눈매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연결만 살짝 속눈썹 사이사이를 내어줍니다. 반대쪽도 내려왔다가 올려줄게요. 약간 앞머리를 펜슬로 살살살 발라서 앞꼬리가 살짝 뾰족하게 트여지게 잡아볼게요. 저는 붉은 느낌을 좀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다크 브라운인데 플럼기가 살짝 있는 이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좀 퍼트려줄게요.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다시 음영감을 잡아줄게요. 마스카라도 블랙으로 또렷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너무 무거운 마스카라보다는 깔끔하게 발리는 게 오늘 룩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속눈썹에 힘이 너무 없어서 와이어의 힘을 빌려볼게요. 아래 속눈썹도 오늘 발라볼 건데요. 모의 끝 위주로 해서 너무 텁텁하게 보이지 않게 길이감만 연장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얇지 않게 그려주는 게 더 밸런스에 맞는 것 같아서 원래 있는 눈썹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이 굴곡을 없애주는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 아래를 좀 메워주고 또 여기 위쪽도 좀 메워주고 다음에 쉐이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눈썹은 좀 붉지 않은 컬러의 펜슬과 이 쉐이딩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붉기 때문에 여기가 붉었을 때 이 외곽은 이 눈썹을 포함해서 좀 안정감 있게 붉지 않게 잡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킨 피니쉬 쇼 골드 컬러인데요. 약간 핑크빛 나는 골드 하이라이터거든요.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 있죠. 살살살 발라주면 은은한 핑크빛이 보이시나요? 조그만한 브러쉬로 앞머리를 눈매에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발라줄게요. 블러셔를 조금 더 얹어도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핑크를 좀 더 넣어줄게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유튜브 구독구독미, 인스타 팔로팔로미, 따봉따봉미, 댓글댓글미로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